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사 중이라 불편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가요, 목사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교회 평안한 거예요. 다 자기가 뭐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완제품이 없는 거요. 우리는 현재 공사 중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불편 끼치고 살아. 우리 교회도 목사 때문에 불편한 성도들도 있고요. 성도 때문에 불편한 목사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사죄하면서 인사합니다. 제가 공사 중이라. 제가 10분에 지금 딱 끝나면 되는데 어제처럼 한 10분 더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30대 부부가 가는데요. 신방을 갔다가 제가 기가 창고를 겪었습니다. 30대 부부가 신방을 봤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목사가 신방 가면 이미 상이 차려져 있어요. 30대 부부는 맞벌이를 하니까 부랴부랴 와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남자 집사님은 저하고 차를 마시고 여자 집사님은 그때서 책 펴놓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책 펴놓고 요리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 30대는 책을 펴놓고 두 숟가락 넣고 한 숟가락 빼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엌에 계신 우리 여자 집사님이요, 제가 한 대로 할게요, 오빠 그러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친정 오빠 온 줄 알았어. 그래서 30대들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만 아주 혼돈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지금 아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어떻게 남편이 오빠가 되냐. 오빠가 그러더니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차 먹고 있는데 오빠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빨리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랑 차를 먹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서 뭘 갖다 줬는지 Thank you 오빠 그러니까 You're welcome 하고 다시 와서 저랑 차를 마시고 여러분들하고만 내가 나누는데요.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데 내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아내가 남편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오빠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요. 나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쪽 방에 어떤 말인지 그게 뭔지를 나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책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신방 갔다 깨달은 진리가 교제의 능력이 있고 목사는요 아무리 교제가 깊어도 부부 사이를 넘어가지 못해. 그 두 부부는 같이 먹고 자고 늘 생활하니까 자기들끼리 말해 저쪽 방이라 하면 어떤 방인지 알고 그거 그러면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오빠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요. 그러니까요. 그냥 갔더니 갖다 주니까 오빠 땡큐 요가커니.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바락 오바마가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락 오바마. 그러면 이제 주무리 목사님이 아신다고 손들었어요. 제가 다음 주일에 워싱턴을 가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를 12시부터 2시까지 바락 오바마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 점심 계획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주무리 목사님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한테 제가 체리일 생전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휘브리 목사님이 대통령 아신다고 손들었어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아세요? 그러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더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본 적도 없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가지고요. 내가 아는 것을 내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 주시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거는 지식적인 인정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나도 다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본 적도 없대요. 우리를 알지도 못한대요. 예수님이 호목사야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그러면 나는 죽는 거야. 저쪽 방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것은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이야. 믿음이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가.
네 주님, 내가 뭔지 알지요? 내가 천국을 가야지. 네, 제가 천국이 뭔지 알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승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제가 시간이 딱 5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메시지 마치겠는데, 여러분이 30년 40년 다녔어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이고, 믿음은 believing입니다. 아는 것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행함이 없으면 믿는 것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believing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으니 살아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 아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열두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에 여러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소식을 알리러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머뭇거리는 베드로를 무덤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청년과 또 한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락방에서 다섯 번째 만날 때 열두 제자를 만났는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은 도마가 있는 다락방 다 모였을 때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아니하고 너보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너보고 만져봐라. 도마가 다 너보고 만져본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줄 알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곱 번째 일곱 제자들이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또 나타나셨고 야고보 사도와 몇몇 사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덟 번째로 나타나셨고 갈릴리의 높은 산에 한 500여 명이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 번째 제자들에게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들에게 증언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보시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시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궤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하나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성령이 다른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창조할 때 성부성자 성령님이 같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에게 보내주는 영은 부활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4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부활의 영을 받으면 내 가슴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터인데 성경은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받지 아니하심으로 부활의 영은 그때에는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성부성자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에 120여 명의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았던 제자들이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부활의 성령 우리가요 성령받자 성령받자 이게요 알고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그 성령은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메시아의 영을 말하는데 메시아의 영은 부활의 영을 말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두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받은 성령은 성부성자 성령 창조 때부터 있었던 성령이지만은 그 성령은 특별히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는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성령을 믿고 한 사람도 빠짐없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활의 영을 바라고 사모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20여 명이 다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그 부활의 영을 받고 그때부터 그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성령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제가 한번 초청을 합니다. 다 일어나신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으세요. 제가 오늘 1시간 20분 어제하고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심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문 밖에 세워놓고 나를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대신 죽으신 분이요 지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한 번도 나를 너의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인격적으로 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거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너의 주인이 되어서 살 것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것 같다가 조금 이상한 일을 하고 나면은 나는 또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단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오늘 나의 삶에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다 눈 감으셨습니다. 다 고개 숙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믿음은 영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도 제목을 읽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다 눈 감고 고개 숙이신 가운데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손만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아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나를 죽이는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접하시는 분들은 오른손만 크게 들어도 높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나를 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영접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곁에 서서 늘 인도해 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이제는 마귀와 사탄이 와서 별별 소리를 내도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요청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니 주님이여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른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21절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제성경은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다같이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성기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밤에 죽었던 것 같이 자던 저희들 아무 공로 없으나 이렇게 깨워주시고 새 생명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17년 9월 30일 어제 돌아가신 분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그날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받아 삽니다. 매일 뒤풀이 되는 삶이라고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실족함이 없이 나중에 뒤돌아봐 원도 없고 한도 없고 후회함이 없는 주님 앞에 고이 바쳐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새행전교회 지난 17년 동안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진실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 오늘까지 하나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령의 세력이 물러갈지어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체험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습관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리새인처럼 덧셈하지 말게 하시고 사두개인처럼 뺄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종도 변화받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배치해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86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아들뻘 되는 젊은 20대 후반 30대도 안 된 것 같아요. 경찰관 앞에서 취조를 받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아들뻘 되는 어떻게 보면 손자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경찰 젊은 경찰관이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돈도 많으시고 할아버지가 사는 집은 우리 동네에서 최고로 부잣집 중에 하나고 아드님 훌륭한 아드님 며느리 좋은 며느리 손자 손녀들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반백의 머리에 기품 있고 품위 있게 연세가 드신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글쎄 내가 20대 때부터 시장에서 사업을 했는데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돈이다 보니까 베는 게 돈밖에 없었어.
다른 때는 다 괜찮았는데 돈만 캐시만 보이면 자기 손이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 보러 오신 아주머니가 장바구니가 열렸는데 거기에 지갑에 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훔친 거예요. 할아버지가 경찰관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설교를, 제 설교를 도와주는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동영상도 보내주고 글도 보내주고 인터넷 이메일에 예화도 보내주면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런 것을 잘 예화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에 찔렸어요. 내가 그때 잡혔어야 됐는데 그때 안 잡혔어. 그때 안 잡혀가지고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러면 캐시만 보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캐시만 보면 자기 손이 나가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86세 되실 때까지 그게 자기의 습관이 돼가지고 86세 되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나갔다 그때 덜컥 잡힌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신 그 기품 있게 생기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제가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작년에 보았던 것인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세 살 때 좋은 습관 하나 기른 사람은요, 그 좋은 습관 때문에 80, 90 될 때까지 정말 유익된 삶을 사는 분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세 살 때 버르장머리 하나 잘못 기른 사람이요,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86세 될 때까지 망신당하는 일을 오늘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짧은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기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저녁 시간보다 새벽이 좋거든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새벽이 저를 잡아주세요. 새벽의 기도가 저를 잡아.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습관의 능력입니다. 습관 하나 잘못 길러가지고요, 망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요, 습관 하나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이에요. 새벽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충동적으로 나올 때도 혹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달기 알을 21일을 품어야 21하루 만에 병아리로 부화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람 눈치는 별로 안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무섭지를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눈치 슬슬 보여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지만 평상시에 더럽고 지저분한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라는 안목의 자랑 이런 것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동은 마음에 품은 생각의 열매예요. 그 행동이 계속 되풀이되면 이것을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그 습관이 어떤 한 사람의 삶에 안착이 되면은 그것을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오늘 여러분 습관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예를 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모세는 학문에 출중했어요. 지성이 보통이 아니었죠. 이런 모세가요 얼마나 위하고 떠받침을 받는 가운데서 자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좋은 듯하고 지성인 듯하고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격이 독테이블이었어. 독테이블이 뭐냐 고급 영어를 했잖아요. 독테이블 개판이라는 말. 영어도 고급 영어가 있어요. 개성이 너무 강해서 제가 새벽이라 많이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려도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요 개떡 같은 성질에 성질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모세가 살인자였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 모세는 살인자였구나. 개떡 같은 성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팍 한 번 쳐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게 모세였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데 모세는 죽일 놈 사람을 죽인 놈 하지만 큐티를 하면은요 내 안에 모세가 있구나 이거. 내가 성질 하나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구나 이거. 내 안에 모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개떡 같은 성질로 40세 사람을 하나 죽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삽니까? 내가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저놈은 미련한 놈 나는 잘나고 나는 똑똑하고 말하는 순간 너는 형제를 죽인 살인자요.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가늠한 자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미국이 아무리 발전된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교도소를 가보셨어요? 저는 가끔 교도소를 가요. 정신병원도 가요. 저희 교회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 하나가요 자기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골프채로 두드려 패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머리가 두 배가 됐어요. 수갑 딱 채우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는 지역의 교육감이 미국 교육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한번 와보시죠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눈물을 그냥 흘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라는 인간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골프채로 술 먹고 들어와서 승질난다고 패는데 자기 아들을 팼어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요 술버릇 습관이 술만 먹으면 두드려 패는 게 이게 습관이라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잠재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옛날 그 나쁜 포장머리가 팍 튀어나오면 아들도 두드려 패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유명한 유라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제 몇십 년이 흘러가니까 20년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들 다 서 있고 교육감 서 있고 그냥 마샬에 와서 끌어가는데 저한테 2년만 시간을 주시고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보호감찰가 되면서 저희 교회 2년 다니시면서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다른 주로 이사가서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품이 있게 생겨도요 마음의 품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은요 이게 버르장머리가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습관이라고. 자 모세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였는데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버르장머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어제저녁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그래서 번어게인하고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인격까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제 목사님하고도 한국의 어떤 기도원의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어서도 입에서 육두문자가 막 나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됐어도 그거 바꾸는 데는요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순간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뭐 10년을 끌고 태어나는가요? 엄마가 막 산고를 겪으면서 막 힘내 할 때 팍 태어나. 순간에 태어나지만 그 태어난 자녀가 인간 구실을 하는데 미니멈 20년 걸리는 거예요. 동물은 사슴이 태어나면은요 끼딱끼딱하면서 좀 이따 다 일어나요. 사람은 일어나는데도 시간 걸려요. 한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데요 하루 이틀 예수 믿어서 되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네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너는 그냥 까져버렸다. 너는 벌써 망해버렸다. 모세의 성격 하나 바꾸는데 40년 걸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참 너무 감격스럽지만 제가 24살 때 예수 믿고 본옥에 있었는데요. 올해가 제가 40년째 되는 해예요. 제가 얼마나 지금 인생을 심각하게 사시는지 아세요? 성경을 바라보면 모세는 적어도 40년 훈련을 받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지면에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더라.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받는데 40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아도요 제 성격이 개떡 같은 성격이에요. 제가 이 시간 말해서요 아니 목사님이 최무림 목사님하고 짬나 짠 거 아니에요. 제가 최무림 목사님하고 5년 동안 동역을 한 사람이에요. 인품이 저보다 훌륭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성격 급하고요 화가 나면 막 화가 막 하는 나고요. 24살 때 그랬던 인간이 본호개인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 지금 40년째를 살면서도 내 성격 하나 다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사택이 좀 멀어가지고 사택에 갔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와봤더니 이 세상 지구를 수십 바퀴 다 돌아다니는데 교회 옆에 붙은 사택에 사시는 목사님이 교회 가까운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잔 거예요. 3단역 깔고 교회 시작하면서 수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왜 왔다 갔다 한 시간이 그러면서 새벽에 생명을 던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우 영성이 좋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시나요? 어제 분명히 2시에 주무셨는데 어떻게 3시 반에 일어나세요? 영성이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 할아버지가 4살 때부터 훈련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훈련을 시켜가서 그게 저의 습관이 된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영성하고 아무 상관없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 하나를 4살 때부터 이거를 길러줘가지고요.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2시에 자도 3시 반이면 일어나. 어제도 좀 피곤하고 또 어제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11시 되고 저도 숙소에 가니까 그쯤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책을 쓰는 게 지금 3권 있는데 그 책 쓰다가 좀 자다 보니까 한 1시 반인가 잤는데 눈 딱 뜨니까 3시 반이요. 제가 무슨 영성이 있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돈 한 푼을 안 주셨는데요. 유산 한 푼을 안 물려주셨는데요. 내가 지금도 눈물이 나게 감사한 것이 4살 때부터 습관, 버르장머리 하나 길러줬는데요. 3시 반에 일어나는 거 하나 길러줘가지고 제가 살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새벽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하고 무릎 꿇고 앉으면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성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성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성질 죽이려고 내 성질이요. 개성이 내가 많아서요. 개떡 같은 성질이요. 내 성질이요. 여러분 참 죄송해요. 제가 이 교회 와서요. 저도 다 소개된 얘기가 다 나오는 게 이 교회 오면은 다른 교회 같질 않아. 우리 교회 같아. 저희 교회 권사님 어머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 5년 동안 같이 동역 가신 우리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 뭐 저희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가족 같아서 제가 그냥 허물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폼 잡을 수 있어요. 나 괜찮은 목사고. 사실 그래요. 저 얼굴 한번 보려면 미니멈 3년 기다려야 돼. 근데 여기는 최무림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그냥 만사를 제패하고 왔어요. 왜? 우리 교회 갖고. 제 성질이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이놈이. 24살 때 예수님 믿고 성경 하나 들고 24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기도원에서 3년을 하나님이 갈고 닦고 연단을 시키고 20대 총각 때 영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서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서 그 가진 그 모든 아주 하나님은 저를요 이 뭐지 이게 이거 가는 거 맷돌 맷돌에다 넣고 아주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갈아버리는데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인데 성질 하나 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나 죽으려고 나오는 것이 내 새벽 기도예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2장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22장이 짝된 말씀에 신령한 것은 다 짝이 있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 인물들은 신약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shadow and copy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짝된 말씀이 예레미야 22장인데요. 예레미야 22장이나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이거 다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잘 바라보셔야 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과외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만 잘 쳐다보면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뭐를 말을 하는데 맨날 밑에다 만화책 놓고 딴짓하고 하는 애들은 다 그냥 낙제하고 그러잖아요. 잘 보시고. 예레미야 22장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다 왕국이 망할 때에 망조들은 왕조의 마지막에 열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 예레미야서 22장이 지금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대한조선도 망할 때에 고종, 영친왕, 뭐 순종 막 이런 마지막 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레미야서 22장에는 유다 왕국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BC 609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9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침공해서 막 다 예루살렘 풍지박산 만들고 가더니 BC 597년에 두 번째 침공하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왕이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여러분들 망합니다. 아무리 눈물의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메시지를 전해도 들어먹는 사람들이 없었어.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침공했을 때 유다 왕국은 그 찬란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망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왕 중에 한 분이 여호야킴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킴. 그런데 여호야 김 왕을 예레미야서 22장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장반지 시그니처 링 왕위에까지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택했지만 너는 어렸을 때부터 버르장머리 습관 하나를 잘못 길렀다. 그 습관 하나 때문에 너는 내가 이제 반지를 빼서 버리듯이 너 버려버릴 거야. 너의 습관은 예레미야서 22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었다.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갔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뜨겠다는 거예요. 말들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호야킴 왕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습관을 길렀느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때 꼭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레미야서 22장이 기록되기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누가 잘하느냐? 그의 아들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호야킴 왕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야킴이었어요. 여호야킴스 선 여호야친 여호야친 여호야킴 왕이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자라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하던 그때 1차 침공하던 때의 아버지가 갈고리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아버지가요
불순종의 대가를 치고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끌려갔으니까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호야킨이 18살 때 왕이 됩니다. 18살 때 왕이 돼서 3개월 딱 통치하는데 느바네 사람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부신 다음에 여호야킨 왕도 끌어갑니다. 자, 역사에 기록된 것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이 18살 때 왕이 돼서 3개월 통치하고 끌려갈 때 누구랑 같이 끌려갔느냐? 버르장머리 잘못 가르쳐놓은 엄마하고 같이 끌려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버르장머리 하나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습관 하나는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주면 아멘합시다. 그냥 나눈다고 나누면 지들이 알아서 자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 대한 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 7시에 안 나오는 분들은 5대가 후회하는 일을 할 거예요. 아주 후회할 사람들은 나오지 마세요. 그냥 아주 평생 후회하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미래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자손손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만 몇 명만 나와도 돼요. 새 일은 누가 하느냐? 새 품을, 새 뜻을 품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새 일을 하는 것이지. 옛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 일을 못해서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아멘. 새 부대가 뭐예요? 새 마음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일을 못합니다. 세상에 그냥 다 뒤떨어지는 일만 하게 돼 있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새 시대가 오고 새로운 일이 하고 새 은혜가 넘치면 내 마음부터 바꿔버려라. 부대부터 바꿔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호야킨 왕이 18살 때 왕이 3개월 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코에 귀에 갈고리로 끌려갑니다. 갈고리로. 옛날엔 갈고리로 끌려갔어요. 알렉산드리아 시티에 가면 마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갈고리로 끌려서 마차 뒤에 질질 끌려서 순교한다는 그런 자리도 있잖아요. 그때는 갈고리로 끌고 가. 그런데 엄마하고 같이 끌려갔다고 하는 거 제 마음에도 드는 거예요. 자식에게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습관 하나 물려주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 습관이 뭐냐. 나를 때려 죽이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 새벽 기도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야. 새벽에 성공하면 하루를 내가 죽어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면은요. 그날은 화도 안 나고요.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새벽을 잘 처리 못하면은요. 성질 나는 대로 하루 살다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지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먼가. 낙타를 타고 가도 30일 걸리는 길이에요. 그 먼 길을 끌려가가지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7년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 밑에 있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아들과 버르장머리 잘못 가르쳐준 엄마가 37년을 감옥살이 하였던 비움의 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성경들을 안 읽어요. 통 안 읽고, 도무지 안 읽고, 영 안 읽고. 그 이유를,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37년 동안 감옥에 가가지고요, 비참하게 살았던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버릇을, 습관을 잘못 키운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습관 잘 길러서 이긴 사람과 습관 잘못 길러서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 기뻐요. 아브라함을 뭐라고까지 불렀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도 부르겠다. 나의 벗이라고도 부르겠다.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부터 내가 계획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알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내가 미리 알게 되면은요 이것처럼 승리하는 일이 없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어요? 순종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탈레노를 잡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기쁨이 넘치니까요. 아브라함에 붙어있는 일가 친척 권속들을 다 구원하실 마음을 가졌어요.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는 거요.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요. 내 피부치들 다 조카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시고 천사를 보내서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의 사위들을 냈잖아요 천사를 그래가지고 내일이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 도시 전체가 멸망할 테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들 아브라함 때문에 사랑하셔서 빨리 피할 길을 주셨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오늘까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창세기 19장 14절 롯의 조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지 아니한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크처럼 여겼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19장 14절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 내일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당신 다 불 다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도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됐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지라도 숱한 고난 속에 Jesus Christ learned라고 영어 성경에는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숱한 고통을 겪으면서 배운 게 뭐냐? 학습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숱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은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를 순종하면은요 나중에 큰 일까지 순종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멘. 작은 순종 하나가 나중에 죽기 같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 네. 평상시에 순종 하나도 안 하고 힘만 가지고 살다가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습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베스트셀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권씩 제가 추천 도서를 제가 읽어가지고 제일 좋은 도서를 제가 은혜받은 도서를 우리 온 성도들이 읽게 합니다. 미국에 잘 들으세요. 미국에 대학교를 졸업한 미국 사람 대학 학력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1년에 읽는 평균 책 권수가 두 권입니다. 이거는 별로 놀래고 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남는 것입니다. 일본을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요. 일본은 한국은 일본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전철 지하철을 타면 일본 사람들은 책을 읽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타면 미국 사람들은 책을 읽습니다. 비치에 앉아서 들어와서 선탠하는 사람들도 책을 읽습니다. 한국 사람은 고스톱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술파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현재 뉴욕타임스 기자가 3년 전에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도 파워 오브 해빗입니다. 습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2장 39절 한절 띄워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이 뭔가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목요일날에 성만찬 하시고 금요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대제사장과 하속들의 무리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거 다 알으셨습니다. 다 알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오늘 내가 잡히고 십자가 지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그러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도망갔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어제 한 대로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빗방울이로 쫙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40년을 살아본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눠요. 제가 무슨 책에 보고 이런 거는 예화로 정도 나눈 것이지만 기도도 하나도 하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회 창설자신데 어떤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내일 재림하신다면 나는 오늘을 어제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세요. 예수님은 관두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최문인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가신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청소부터 해야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청소 잘한 분은요.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신방 오셔도 나는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요. 이게 습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짧게 너무 안타까워요. 집회가 너무 짧아. 한국에 집회를 가면 하루에 막 세 번씩, 대학교에 집회를 가면 한동대학교에 집회를 가면 한 하루에 다섯 번씩 막 메시지 전하는데 이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끝나네. 아쉽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습관을 따라 잡히시던 날 밤에도 어제처럼 똑같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사셨는가? 40절 대답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호목사 의견 발표가 아니라요. 이 짧은 요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 두 번이나 되풀이했어요. 되풀이되는 것이 주제예요. 되풀이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되풀이되는 것이 메시지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설교를 어떤 때는 한 시간 이상 하고 하는데요. 새벽에 생명을 겁니다. 저는. 왜? 내가 죽어야 하루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우리 교회가 23년 저희 교회가 됐는데요. 지진한다니까 한 번도 새벽에 안 나오시던 우리 김 집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어떤 김 집사님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하여튼 그 집사님 나오셨어요. 저는 신방 안 가도 압니다. 저 집에 먼저 앞에 터졌구나.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사업이 망하고 나면 해요. 한국 사람은 기도를 언제 하신 줄 아세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집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서 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와, 자식이 마에게 손을 대고 집 나가고 막 술 먹고 막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나와서 쥐어줘야 하는데 물론 그때라도 깨닫고 나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기도를 왜 하는 줄 알았냐. 성경 66권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깨지고 나서 망하고 나서 시험 들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하십니다. 제가 전 세계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뭐냐. 후진국은 망하고 나서 뭐를 해보려고 그래요. 다 허둘러서 다 털어먹고 나서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그때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후진국이에요. 대한민국 선진국 되려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 진짜로 의식이 안 바뀌었어요. 의식이 먹고 사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의식이 안 바뀌어가지고 참 이게 선진국이 될까 말까야. 후진국의 특징은 작년에 벌어졌던 일 또 일어나. 또 무너져. 또 깨져.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살면서 맨날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선진국이. 저희 교회 영어목회의 집사님 한 분이 최고큰 제약회사의 팀장인데 팀장이 한 팀원이 한 40명 된대요. 박사가 뭐 케미스트리 제약회사니까 화학박사들 많이 있고 마케팅 담당 있고 지라성 같은데 너 뭐하냐고 거기서 그랬더니 팀장이 목사님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숫자 없는 돈을 쏟아부어요. 뭐하느라고 그렇게 연구를 해? 예방약 하나 만들려고 해요.
선진국을 내가 봤어요. 선진국은 숫자 없는 돈을 부어가지고요 예방약을 만들어내면은요, 그 예방 백신 하나 만들어내면은요, 거기 있는 직원 나라가 수백 년 먹고 살 수 있는 그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로. 선진국은 예방의 힘을 쓰고요. 후진국은 망하고 나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두 종류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다가 사건 터지면은 그때 가서 후진국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저희 교회 요즘에 기가 막혀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역사학자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작년 21일 특세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잘나고 지성있는 박사가 깨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요 새벽기도 나왔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자기가 방언하면서 또 처음에는 창피해가지고 내가 박사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냐. 방언이 막 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이요 정말 교만 방자하는 사람을 깨뜨릴 때는 기사회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요즘에 제가 새벽에 가면은요 정말 못 보겠어요. 콧물.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눈물이 쉴 수 없이 나와요. 저는 24살 때 터진 눈물이 지금까지 나와요.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메말랐다면요 something is wrong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는데요,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콧물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박사가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면요 눈물이 떨어지다가 콧물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막 떨어지다가 꾹 하면 또 올라가. 이게 회개하는 눈물 콧물은요 떨어지진 않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하다고 하는 역사학자가 지금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 북조각이라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 듣다가 자기가 깨졌고, 새벽에 말씀 듣다가 자기가 은사를 받았고, 새벽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예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계에서 막 그를 불러오는 역사가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새벽에 성공하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어요. 인도네시아의 현지 목회자들을 300명을 일주일 그냥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니까 우리 현지 선교사님 사모님이 너무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셔서 저를 통역을 해주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을 꼭 만나주고 가세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좀 보고 가주세요. 너무 수고하셔서 사모님. 그럼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 섬기시는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를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사모님이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아침 식사 같이 하신다네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그리고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신혼여행 가서야 알았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두 분이 연애를 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셔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제주도로 가셨어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보신 분 손들지 마시고.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20커플, 10커플이 짝을 잡고 저 버스 하나에 관광버스에 다 타고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사진 똑같은 데 가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20명이 20커플이 갔으니까 40명이 갔대요. 만장굴 속에 들어갔는데 한참 구경하다 보는데 자기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신혼여행 중에 40명 중에 한 명이 실종이 되면은요 그 여행 파한 겁니다. 다 모아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는데 한참을 찾다 보니까 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뭐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신혼여행 중에 만장굴에서 구경하던 자기 남편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통성으로 부르짖어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정신 나간 모양이다. 자기 남편을 그때서야 알았대. 그래서 당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연애할 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말을 남편 선교사가 신혼여행 중에 말한 거예요. 청년회 때 신학교 다닐 때 모슬림 이슬람에 대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슬렘 사람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6, 5번씩 기도하는 거야.
진짜 무슬림들은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다가도요, 웨이트레스가 기도하는 시간이 딱 되면은요, 서빙 딱 끝나고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곳에 가서 궁둥이 땅 높이 들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데요, 이단이나 이런 모슬렘들은요, 하루에 다섯 번 딱 기도 시간 정해놓고요, 그 시간에 천지 개벽이 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모슬렘권에 대한 사명을 받은 후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혼자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다섯 번씩 알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에 있는 대로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시키고 나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구나. 저들이 다섯 번씩 기도해? 나는 하루에 여섯 번씩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혼자 24시간을 6등분해서 4시간마다 천지 개벽하는 일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만장굴에 들어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자기 남편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점점 됐어요. 제가 가봤더니 인도네시아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바베큐에 잡수시고 그리고 나서 축구 시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천군의 골키퍼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뭔 사건이 터졌는데 벌써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항상 공을 차고 천군과 백군이 하는데 천군의 골키퍼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천군이 6대0으로 쳤네. 선교사님들이 뿔이 나가지고 이놈의 선교사가 골키퍼를 하다가 어디 갔는가.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저기 나무 밑에 뭐가 웅크리고 앉아서 가봤더니 거기서 혼자 통성 기도하고 앉았어요. 그 시간이 그 선교사님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 저 모슬렘을 내가 전도하려면은 나는 하루에 여섯 번씩 기도해서 영적으로 영권으로 아주 둘러버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교회 갔더니요, 인도네시아가 85% 거의 90%가 모슬렘이에요.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쫓겨나든지 감옥에 가요. 모슬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800명의 현지인 모슬렘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고 800명이 모여서 천국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변화시켜 놓은 것 이유 한 가지, 기도의 습관,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고 깨지고 나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고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평안할 때 나와서 예방하거라. 우리의 삶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느냐. 할렐루야. 네. 이번 집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야, 이번에 집회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 해봐야 작심 삼일이에요. 요즘에 직업이 미국에 3만 8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아는 직업은 의사, 변호사, 박사 뭐 이 정도야. 그런데요,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광고 문구 만들어서 대박치는 직업이 있어요. 선방 같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작은 광고 문구 하나 딱 만들어서 수백만 불에 팔잖아요. 이런 직업을 카피라이터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지금 카피라이터로 제일 유명한 분이 나카이 다카요시라고 하는 분이에요. 나카이 다카요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심삼일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해봐야 3일이면 없어져.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으면은 3일이면 없어져. 오래가는 사람 한 3개월이면 또 없어져.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는 집회를 한 교회를 7번이나 갔어요. 7번 가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랬어요. 부흥의 신드롬이 걸려가지고 부흥의 은혜 받았으면 작심삼일 하지 말고, 나까이 따까이 시간 말이 뭔지 아세요? 작심삼일 하지 말고 당신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버리세요. 습관 하나 바꾸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습관을 바꾸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 자,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요점만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라. 기도를 왜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성질 죽이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을 죽이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요거 하나 때문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쩍쩍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신 예수님.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면은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정신병원 가끔 가고요. 많이 자주 가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두 차례. 감옥에도 한 1년에 두 차례. 감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미국의 정신병원이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전부 디지털이잖아요. 환자에게 딱 꽂고 신경조직에 딱 꽂고 딱 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섰나 안 나섰나 다 알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정신병원에 어느 미국 의사는요. 정신병 의사는요. 지금도 1950년대 아날로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왔어요. 1년 치료했어요. 이 사람이 다 고쳤느냐 퇴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 수치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의사는 그렇게 안 하고 환자를 데리고 조그만 방으로 가요. 싱크대 하나 있어요. 봉골대 하나 있어요. 싱크대 물 틀어놔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철철 넘쳐서 바닥이 어떻게 돼요? 흥건하게 마루가 다 세면바닥이 젖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봉골레 하나를 주고 닦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유리창으로 모니터로 이렇게 한 30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자가 이게 싱크대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였는데 봉골레를 가지고 열심히 닦는 거예요. 물은 지금 어떻게 되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한 30분 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한 1년 더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그렇게 하고서 의사가 나가는데 봉골레를 가지고 막 깎다가 이렇게 돌아보고 뭐를 해요? 수도꼭지를 꼭 잠그는 거예요. 잠그고 나서 물을 딱 닦고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오늘 저녁에 진 싸가지고 내일 퇴원하세요. 제가요 정신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고요 충격받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를 아니하고 지금 줄줄줄줄 새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인생에 축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주파수 딱 맞추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새는 게 없어요. 새는 게 나한테 줄줄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그냥 어디로 가버려요. 두 번째는 제가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목사가 안 되려고 낚시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낚시터에 갔더니 그냥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는 다 버리는 거야. 요만한 잔챙이만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잔챙이 100마리 가는 거 가져가는 것보다 아니 그냥 큰 거 하나 가지고 가야 먹을 게 있지 그랬더니 싹 째려보는데 흰자에만 딱 보이면서 남의 사정 모르면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부엌에 후라이팬이 조그만 거밖에 없어. 소갈머리가 그 집이에요. 소갈머리가 우리 집에 프라이팬에다가 고기를 맞추는 인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그릇이 간장 쫑지만 해 지금. 그래가지고 주는 거 다 흘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셔야 돼. 내 입을 크게 열라.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비전에 대한 말씀을 오늘 7시에 듣습니다. 이거를 놓치는 분은 나는 책임 못 져. 이건 막 5대를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이 비전에 막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나오셔. 할렐루야.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다 주고 싶잖아. 다 주고 싶은데 애들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 엄마의 뜻을 모르고 지고지뿌리니까 줄줄줄줄 세고 못 받는 것처럼.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동차도 온라인 마운트를 하잖아요. 앞바퀴 뒷바퀴 가끔 가다가 일렬 정대 쫙 맞춰야 자동차가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저쪽으로 가기를 원해. 안 돼. 줄줄 세버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43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이거는 번역이 잘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은 천사라고 안 돼 있고 사자라고 돼 있어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어제 제가 말씀하신 그 유전공학 박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때 또 손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감남사자는 사자가 그렇게 많았나요? 그 사자가 아니요. 그 사자가 아니고 감남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라.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간증 하나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딸이 코넬 대학에 갔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집사님의 딸이 코넬 대학에 갔는데요. 코넬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와서 첫날 간증한 것처럼 28살 나이에 미국 대학교 언더를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지만 미국은 대학원에 공부는 누워서 15종목이에요. 대학원은 그렇게 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전공 과목만 하니까 대학원은요 너무 공부하기 편한 거예요. 대학이 너무 어려워요. 대학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나는 저는 수학을 보면은 숫자를 보면 머리가 서는 사람이에요. 숫자는 저는 역사책은 하루에 막 100권을 읽어도 다 읽고 막 이러는데 아이 숫자는 내가 머리가 스탑해서 못 읽어. 그런데 수학을 해야 돼. 대학 생물을 해야 돼. 개구리 해부를 12번 해야 생물 학점이 나오니까 하기 싫어 쭉 떴는데 내가 이 개구리 해부를 왜 하고 있는가. 대학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미국의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학에서 드랍아웃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은 대학 들어가기는 하늘에 막 바늘구멍에 뭐 하는 것처럼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은 놀고 먹어. 실력이 별로 없어. 미국은 대학교는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 힘들어요. 아이빌리그 대학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의 딸이 코넬에 갔어요. 저희 큰 동서가 코넬에 경제학 박사로 교수 오래 있었기 때문에 코넬에 가보면은 코넬 대학교 안에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있는데 학사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 떨어져 자살하는 애들이 지난 2, 3년 사이만 없었고 매년 몇 명씩 나와요. 그렇게 힘들어요. 인류 대학이.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딸이 코넬 대학에 갔는데 ABA가 뭔데 저도 캠퍼스 선교를 계속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이제 오늘 저녁에 학교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리얼한 얘기를. 미국의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캠퍼스를 하도 가기 때문에 캠퍼스에 가면은 학생들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나는 학점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비실비실 걸어다니는 애들은 되게 비시비시 받는 애들이 비실비실. 15도 각도로 앞을 딱 빨고 딱 빨고 건네는 A. 근데 우리 집사람의 딸이 ABA, 아너 스튜던트예요. 4학년 2학기 때 졸업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졸업시험 공부를 잘 해가지고 시험을 치러서 답안지를 냈는데 조교들이 답안지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일주일을 대학을 다 뒤집어놔도 답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학칙에는 답안지가 없으면 빵점이에요. F학점이에요. 그래서 교수가 야 이거 4년 동안 AB만 맞던 애가 왜 답안지가 없으면 이거 F를 줘가지고 졸업을 못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한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목사님과 사모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고 하자. 너, 스텔라, 너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해. 엄마, 아빠도 금식하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금식할 거야. 다섯 사람이 그 개를 달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는 졸업을 못하게 생겼어. 지금 한 학기를 더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둘째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세 미국에서 태어난 2세라고요. 생전 처음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금식기도 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음식을 안 먹으니까 식당에 안 가고 캐피테리아에 안 가고 스튜던트 라운지에 갔다가 잠깐 이제 전화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 가방을 누가 훔쳐왔어. 폴스는 그 안에 지갑도 있고 돈은 많이 뭐 돈은 8불인가 9불밖에 없었대요. 근데 신분증, 드라이버 라이센스, 크레딧 카드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훔쳐간 거야.
금식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내가 생전겪지 않느냐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즉각 대답해 주는 것이지요. 얘야, 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너 기도 못하게 하려고 이런 생전에 없던 일도 하는 거야. 이거 속으면 안 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속이는 자요. 마귀는 살인하는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우리가 3일 금식해도 끝까지 하자. 얼르고 달래가지고 3일 금식해도 끝까지 했어요. 여기서 태어난 이세가 생전 처음 3일 금식해도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힘만 빠지고요. 막 정신이 어지러지라고 쓰러질 것 같고요. 그랬는데 교수가 하도 안 되니까 조교들을 다 불러먹고 얘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1학년 때부터 성적을 다 보니까 ABAB예요. 아너 스튜던트예요. 그런데 당한 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아깝다. 나도 교수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미안하다. 똑같은 과목 다음 학기에 재수강 신청하고 졸업시험 다시 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한 학기 하는 1년 늦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졸업할 수밖에 없다. 확실히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딸이 너무 귀찮아. 지금 막 뒤지해. 쓰러질 것 같아. 3일 금식해봐. 교수님 나 귀찮아. 괜찮아. 나 1년 있다가 졸업할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교수가 너무 아까워서 한마디를 했어요. 너 시험 답안지 내는 거 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시험 답안지 내는 거 나 본 사람 없어요. 나 그냥 1년 뒤에 졸업할게요. 그렇게 하고 귀찮아가지고 교수실을 나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스텔라가 간증한 것을 그대로 해드릴게요. 교수실에 노합을 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생전 체험해보지 못한 이세가 가슴이 갑자기 새 힘이 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야. 갑자기 3일 금식하는 아이가 막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야, 막 자기도 몰라. 성령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 거예요. 교수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의 딸이 뒤를 돌아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교수님 나 생각이 났어요. 나 시험 답안지 내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건 내가 생각이 났어요. 교수도 너무 좋아서 그래 그 사람 이름 돼. 그러면은 증인을 세워가지고 너 구제해 줄게. 우리 스텔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Jesus Christ the Son. 예수 그리스도는 보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담대하게 하고 무릎 꽝 깎고 나갔는데 뒤에서 교수실에서 막 교수가 이런 거 집어던지고 조교들 막 혼내는 소리가 나고 조교들이 잘못해서 답안지 잊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우리 스텔라가 다시 불려왔어요. 코넬대학교 교수가 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 그러나 내가 이 대학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하여서 너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네가 말하는 순간 나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됐다. 너는 진실된 사람이구나. 네가 믿고 있는 신 예수 그리스도를 Jesus Christ saw it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결정했던 걸 다 찢어버리고 너는 진실된 사람임에 틀림없다. 너 A학점은 내가 줄 수 없지만 교수의 직권을 사용해서 B+ 주고 이번 학기에 졸업하거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외롭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줘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스텔라가요 기숙사에 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잃어버렸던 가방이 찾았대요. 그래서 봤더니 8불만 빼가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크레딧 카드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스텔라가 졸업하고 뉴욕에는 로펌에 가서 잘 일하고 시집가서 3남매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가 어디서 났느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기도의 습관 하나 새벽에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고 미리미리 예방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방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예방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예방되고 다 깨지고 나서 그때서 손들고 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방하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